내일 기억하신 거예요? 내일은 이요. 저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소주 마실 때 뭐 요구르트 섞어 마시고 독탄주 하잖아요. 근데 네. 제가 이제 광고를 하면서 프로모션을 갔는데 소주를 널리 알려야겠다. 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섞어 마시기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더니 그거를 아이템을 하셔가지고 아세로라를 섞어 먹으면 소주에 되게 건강에 좋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저 칵테일 소주네요. 네. 야구 시구도 하셨었다고. 아, 정말로요? 일본에서 그 시구한 한류스타가 배용준 씨, 최진 씨, 그리고 윤소나 선배님. 신양 출신이세요, 그분. 와. 네. 그리고 이어서 제가 삿포로돔에서 시구를 하게 됐어요. 광개솔. 네. 삿포로돔에서. 일기다, 일기다. 네. 어, 그때 사람들이 다, 아, 그 광고에 나오는 사람이구나 다 알았어요. 네, 그, 다행히도 또 이 시구 전에 큰 전광판에 광고를 계속 내보내주시는 거예요. 딱 삿포로돔에 딱 들어가는데 그 환호 소리 때문에 정말 너무 가슴이 뜨거워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우리나라에서도 못해본 시구를 내가 여기서 하다니. 약간 놀랐어요, 지금 표정이. 네. 할리우드 여배우라고 써 있어요. 제가 지금 캘리포니아 살기 전에 하와이 살았었거든요. 네. 두 아이 바로 낳고 조금 이제 주춤하고 있을 때 그때 러스트라는 드라마 촬영이 김은지 씨 리드.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둔 드라마죠. 네. 러스트에 출연을 예 했어요. 하셨어요? 근데 저희 처음에는 이제 김윤주 씨가 와가지고 이제 친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드라마를 출연하게 됐다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좋겠다 이렇게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정말 저한테 그 섭외가 왔어요. 네. 그때 연기 활동 안 하실 때니까. 그때 두 아이를 낳고 그쵸. 제가 좀 체중이 좀 체중이 불어서 네. 이제 가라앉지 않은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주춤하고 있는데 마침 그 드라마가 저한테 섭외가 온 거예요. 네. 레슨 받았어요? 공부는 했고요? 네. 당신 남편이랑 다시 화해하는 건 어때요? 대답해봐요. 예? 제가 떠난 후에 우리 강아지 좀 부탁할게요. 아니 근데 그 로스트라는 드라마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가 너무 좋았죠. 예. 정말 재밌고, 야, 이 작가는 천재가 아닐까. 어떻게 막 그 나중에 나올 걸 미리 예상하고 뭐 이렇게 포석을 깔고 막 꼬이고 그렇죠. 뭐 해서 반전에 반전. 야, 이거 나중에 있고. 나중에 결말이 어떻게 날까? 결말이 어떻게 날까? 맞아요. 이렇게 복잡한 걸 어떻게 풀까 했는데 잘 안 풀고 그냥 끝냈습니다. 정도 진짜 상도 굉장히 남자입니다. 정우진 씨입니다. 백정은 이 나라의 백성이 아니란 말이오! 미녀와 걱정! 제가 연극하고 있을 때인데요. 네. 남자가 그때는 무용을 많이 안 할 때였었어요. 남자가 무슨 무용을 해 하면서 연기자가 되려고 할 수 없이 또 무용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딱 찾아 들어갔는데 네. 아, 정말 제가 태어나서 헉! 저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저를 그때 뭐 최종원 선생님 뭐 이렇게 당당한 이제 연극 배우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네. 거기서 그냥 탁 전체 진두지휘하면서 선생님이 예. 네, 정말 한눈에 제가 반했죠. 선생님한테 네 그럴 수 있죠. 이건 제가 그때 선생님보다는 야 하면서 이제 남자의 본성이 있잖아요. 저런 여성분이랑 살면 세상에 원도 한도 없겠다. 아니 그 정도로 그냥 한눈에 예. 그러고 나서 에휴 뭐 내 주제에 무슨 이러면서 무용이나 열심히 해야지 했는데 그 눈길이 마음이 접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바로 대시하셨어요? 아 대시는 못했죠.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대시할 군번이 안 되고 컨템퍼러리라고 이대 출신들이 뭐 이렇게 하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또 3대 트로이카 중에도 한 명이어서 이화여대 3대 트로이카 중에서 그래서 좀 유명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뭐 유관순 교수님이랑 이렇게 같이 하면서 이문세 씨 장모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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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알고 계시네요. 네. 네. 웃음하고 다르잖아. 이 웃음은 제 웃음하고 비슷한데요. 나이는 이제 뭐
제가 네. 저번에 방송 나이로 2살 차이라고 그랬는데요. 네. 네. 실제로는 5살 차이입니다.